갯바위 주변에 여러분이 밋밋한 갯바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제가 삼라마상이 다 있습니다. 내가 간 갯바위. 제가 저번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태고적부터 물에 부딪혀서 해시계로 인해서 갯바위 모양새가 생긴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도 이렇게 깎인 부위도 물론 큰 태풍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원래는 이렇게 갯바위가 있었겠지만 큰 태풍으로 인해서 부딪혀가지고 뭔가 이만큼 풍 떨어져 나갔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부딪히는 물이 여기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 갯바위를 부수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저는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딪히는 물이 여기에 부딪히는 조류보다 강하다. 부딪혀서 반전되는 조류는요, 학계에 의하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도 이 해류를 알려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학계에 의하면, 부딪혀서 돌아오는 그 유속은, 여기서 밀려 들어오는 이 유속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 1m per second. 초당 1m의 유속을 가진, 1m 정도의 유속을 가진 조류가 이렇게 탕 부딪힌다 그러면요. 여기서 딱 부딪혀서 돌아가는 반전될 때 이 유속은요, 약 몇 미터일까요? 3m per second가 된답니다. 초당. 3배 정도의 강한 유속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이 반전조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만약에 이 밀려오는 파도가 1m 정도의 유속을 가진, 파도의 힘인데, 이 부딪혀서 돌아가는 파도가 들어오는 파도보다 힘을 잃게 된다. 만약에 50cm 퍼 세카 정도의 힘을 잃게 된다고 하면 조깅기대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전되는 조류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도르는 조류를 미는 거죠. 밀어서 그 조르는 조류를 억제시키고 그 하나만의 반전되는 조류만의 그 반전되는 물만에 가질 수 있는 조류 세계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낚시하는 사람은 지류라 그러는데, 반전조류 지류라 그러는데, 큰 이한류라 그러죠. 이렇게 탁 순간으로 돌아나가는, 부딪혀서 돌아가는 유속이 약 3m 퍼센트, 3배 정도의 유속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홈통이 생기면요, 탁 부딪혀가 팍 솟아오르는 게, 조류가, 그러니까 노후성 파도가 없을 때는요, 약간 한 요 정도 물거품이 팍 올라왔다가 싹 소멸되는, 그런 현상을 빌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이 그걸 놓쳐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것이 뭐 있구나, 느낌조차도 없다가, 조수에 의해서 조류가 조금, 설물에 의해서 물이 좀 빠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밀물에 의해서 조류가 좀 올라올 때 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트남들은 하루 낚시하는데 32물, 그러니까 물의 움직임을 32번씩이나 이렇게 감지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10대 번은 제가, 이렇게, 물을 감지를 합니다. 쳐올리는 포말은 내내 우리가 이제 좀 지저분하다 하지만, 오바이트 하는 그런 현상을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형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2인 포말 사이드, 옆자리에 해당되는 그런 낚시 방법과 똑같아요. 똑같지만 다만 포식자들이 또 복식자들을 쉽게 방할 수 있는 몬스터급을 쉽게 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왜 그것보다 더 좋냐 그러면요, 수심이 깊다는 거예요. 이런 슬어 내리는 포마를 갯바위가 원만하기 때문에 이런 거 올라왔다가 슬어 내려서 물거품 뒤를 쭉 만들어 나가지만 이것은 그냥 원만한 갯바위에서
철석 부딪힌 파마리 팍 올라다가 탁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변의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최소한 5m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낚시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크리를 탁 던져갖고,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 크릴이 어느 정도에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안 내려가는지. 그리고 아예 안 내려가는지. 아예 안 내려간 크릴이 위에서 머물고 있다가 어느 정도 한 1m권, 요런 한 50cm, 1m권 정도 내려간 크릴이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옆으로 번져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려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그것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러면 다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채비 운용 체제 자체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옆으로 번지는 그런 그 크릴이 가라앉은 크릴이 옆으로 번져나간다 하면 그것은 포기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낚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옆으로 팍 번져나가서 어디로 가는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그 던져서 좀 머물다가 싹 물결이, 그러니까 물살이 가지고, 밑밥을 가지고 가보는 체제에서는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아요. 밑밥 동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던져진 크릴이 순식간에 없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도전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더 순식간에 없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쉬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셉니다. 그리고 그 셈을 못했다 그러면, 아, 김문수가 세라 그러는데 이 생각이 나시나 그러면 다시 크릴을 지어서 탁 그곳에 던지고 착수와 동시에 보였다가, 보일 때는 셀 필요 없어요. 보였다가 딱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싹 사라진다 싶으면 그때부터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0번, 한 60번까지는 셀 필요 없어요. 보통 한 30, 30번 정도 세게 되면 다시 그게 하얀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그 체계가 저 밑에 보일 때 말 때 나타나게 되면요. 아무래도 탁도가 5 정도 되는 곳에서는 그게 크릴이 보이게 되게 되면요. 약 1m에서 1.5m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탁도 6이나 7 정도 된다 그러면요. 크릴이 보이게 된다면 50cm에서 1m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탁도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준적인 탁도 5를 봤을 때, 탁도 5를 봤을 때 이렇게 크릴이 나타났다 하면 1m 혹은 1.5m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 크릴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 맥시마가 모스크터급 물고기가 그 크릴을, 떠오르는 크릴을 먹으려고 덤벼든다 그러면 최소한 2m까지, 수면에서 2m까지는 부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김문수 바다낚시교실 중등반 이상 수준을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낚시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하신 베테랑급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설명이지만 조금 입문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논의도가 높은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크릴이 탁도 5 정도 되는 물에서 크릴이 올라오는 크릴이 30번 셌을 때 올라오는 물에 어린다 그랬을 때는 크릴이 맥시마 떠오르는 유행층이 수면에서 1m, 맥시마까지 잡아줘도 1m 50cm, 1.5m까지는 떠오른다. 그 아래 수심이 10m든 5m든 그거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30번 셀 때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눈에 안 보였다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2m 정도 내려가게 되면 안 보일 수가 아니겠습니까? 탁도 오니까. 그런데 2m 정도 아래에 내려갔다가 30번 셀 때 나타났다. 그러면 30번 셀 때까지 2m 주변에서 머물다가 30번 정도 있을 때 눈앞에 1.5m 아래에 크릴이 나타났다. 탁도 5 정도일 때. 그럼 이게 2m가 아니고 7m까지 내려갔을 수도 있고 10m까지 내려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크릴을 올리는, 끌어올리는, 위로 올리는 운동은 안의 속조리는
여러분이 샘을 낸 서른 번 셀 때 똑같은 반복 운동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어렵습니까? 야, 여러분 지금 3,500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피디님 뭐 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경험 있습니까? 다시 정리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작은 포말지대에 크릴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던지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크릴 위에 싹 가라앉다가 좀 머뭇하다가 옆으로 싹 흘러나간다. 포개라 그랬죠. 그거는 없애버려야 돼. 왜? 밑에 수심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수중의 갯바위 모양새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 조류가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부분만 철석 쳐주고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지만 이 던져진 크릴이 좀 떠 있다가 순식간에 싹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 그 아래의 지형은 굉장히 가파르고 골이 있다는 거예요. 골이 있어서 물의 움직임이 다른 것보다 세다. 반전조류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크릴이 여기가 빨리 내려갔던 크릴이 다시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60번, 30번 이상 세고 60번을 세도 그게 안 나타난다. 그럼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그거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이 쳐올리는 조류에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보게 되면요. 어무드무드무드 하얗게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그 수면까지 올라오는 힘이 탁도, 물의 탁도가 5 정도였을 때는 1m, 맥시마 1m 50cm, 1.5m까지 아래까지 보인다 그랬죠. 그 보였을 때 우리가 구울비도나 이런 거 해류가 받치는 곳은 탁도가 3 정도 돼요. 3 정도 되고 동해안에 물 맑을 때는요 탁도 2 정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청물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물이 맑게 되면 조류의 파도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을 경우에는요 아주 물이 맑게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울비도나 크루셜 해류가 영향을 미치는 그곳에 가게 되면 이래 맑은 물에 보게 되면 탁도 2, 3 정도 보는데 진도 서망이나 이런 곳은 탁도 7,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해안 정도 아니 통영 인접한 곳에 보통 물 색깔이 좋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준을 5로 둔다 그러면 1.5m, 1m에서 1.5m 사이에 그 크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릴이 한번 던졌던 크릴이 몇 번 정도 샜다? 30번 정도 샜을 때 이 크릴이 올라왔다 하게 되면 이 주기가 밀어 올리는 조류가 그 똑같이 척척척척 쳐도 빨아왔던 조류가 큰 밑에서 머물다가 올려주는, 척 올려주는 왕성한 조류가 밑법을 밀어주는 주기가 내가 센 숫자에 다시 반복된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나 감성놈이라 하더라도 그 물 아래 수심이 8m 되든 9m 되든 관계없다는 거죠. 관계없고 감성놈은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말뚝위에서 낚시를 할 때 1번 감성돔 올라가고 2번 감성돔 올라가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이런 거 옆에서 측면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꺾여진 곳에서 이 파도가 쳐올리는 곳이라 그러면요. 이걸 수심이 얼마나 되든 간에 관계없이 물고기는 어디까지 올라온다? 밑법을 따라서 2m까지는 올라옵니다. 왜? 자기가 은신할 수 있는 갯바위가 옆에 있다는 거죠. 이 갯바위가 은신할 수 있는 갯바위가 옆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나 바닥이나 거의 같아요. 바닥을 옆으로 세웠다 생각하십시오. 감성놈은 지형진물만 있으면 지느러미가 바닥까지 위에 수면까지 올 때까지 올라옵니다. 그 바닥층의 물고기라는 것은 개념을 깨십시오. 그것은 경험자는 다 압니다. 여기 있는 앉아있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게, 이 물고기가 감성놈 반드시 바닥에 놀 것이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어요. 초보자는 그래요. 아마추어들은 무조건 바닥을 노려야 한다 하지만, 지음지물, 그러니까 자기가 여차하게 되면 숨을 수 있는, 은신할 수 있는 갯바위가 있다 그러면 끝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제가 말씀드린, 크릴이 보이는
그 크리를 주스하면 머물 때 문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탁도 5 정도 되는 곳에서 크릴이 머물층이 맥시마로 맥스로 1.5m라고 우리가 봤을 때 가정합니다. 약 1.5m로 봤을 때 2m 아래에서 감성범 입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에 한 표를 던지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낚시를 합니다. 알면 굉장히 쉬워요. 감성범 낚시가 전세대 고기라고 요즘은 많이 유행으로 남습니다. 개체수가 너무 없어졌어요. 개체수가 정말 어떻게 된 판인지 제가 여기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운운할 이유는 없겠지만 개체수가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정말 개체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낚는 것도 경험이 있으면 정말 2, 3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이런 물고기를 있는 곳에서 많이 낚았어요. 굉장히 쉽게 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개체수가 너무 떨어지니까 정말 어떻게 꼭 된다라는 말도 제가 자신있게 못 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가정을 걷는 곳이 있다 그러면 2m 아래에서 감성범의 입질을 반드시 받아요.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채비는 역시 미끼를 내가 늘려야 되기 때문에 미끼와 내가 교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줄이 낚시바늘을 이렇게 맵니다. 그러면 귀에 봉돌을 물려주는 것이 좋아요. 귀에 봉돌을 물려서 미끼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여우에 봉돌을 물리고 쓸데없는 이런 거 뭐라 그러나 쓸데없는 군사를 붙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목줄이 1m가 되든 3m가 3m가 되든 그건 관계없어요. 여러분 취향에 맡기든 봉돌은 귀에 물려서 미끼에 무게만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주고 미끼를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 사라질 때 이렇게 채비를 담궈서 다시 크릴을 주고 그 던져진 크릴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그때 다시 같이 채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줬다가 도름이 같이 따라오면 도중에 100% 장담합니다. 그런 채비 운용체제를 갖추는 것이 채올리는 물고품지대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문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김문수의 낚시 방법에 의한 경험에 의한 낚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법이 아니고 김문수의 낚시 방법에서 주어지는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상 질문 있습니까? 지금 바늘에서 바늘 귀에 봉돌을 물을 때 말입니다. 예. 봉돌이 너무 크면 저 봉돌 바늘 자체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봉돌을 바늘에 물을 때 어느 정도까지 좋은 생각인데 뭐 1호, 2호 이런 물는 것보다도 미끼에 무게를 실어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실어주면 맥시마 3B까지 B나 2B, 3B까지 그래서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폐질 하다 따라 내려가고 어떻게 언제 미끼가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면 같이 내려줬다가 미끼가 30번 세고 되고 뭐 자기가 미끼가 밑에 보인다 싶으면 살려 천천히 내가 30번 셀 동안에 이게 보였으니까 이게 올라올 때까지는 30분까지 쉘버스 올리는데 올라오는 과정에 대부분 움직이면 풍합니다. 감성범. 그래서 내가 그 남해 서부권 저 팽도나 선죽도 가기 전에 굉장히 이런 방법으로 낚시를 그 치사폼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포말, 쳐올리는 포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시로 발생됩니다. 수시로. 덜물대 없다가도 어느 정도 수위가 빠졌는데 그런 포말이 지금 나타나면 반드시 노려야 되고 그거 없다가도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갔는데 그런 지형이 또 나타나게 되면 한 번 더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채워오르는 포말 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제가 저것도 PD가 자꾸 일합니다. 시간 됐다고. 그러니까 또 2주간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